임상욱은 처음부터 이번 경합은 안중에도 없었고 뭔가 다른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량을 배정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한양해오고 호주에서 3만 냥의 관대금융까지 받았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겉으로는 배정받을 의사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뭔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게다. 틀림없이 우리 송상과 이해관계가 되는 일일게. 그게 뭔지 빨리 알아보거라. 예. 아가씨께서 직접 영경까지 가신단 말입니까? 예. 아버님께 말씀드려 앞으로 천국가의 인삼교역은 내가 직접 맡아볼 작정입니다. 좁은 조선 땅에서 만상, 경상, 유상, 내상 수많은 상단들이 경쟁을 하자면 조정 세도가들한테 뒷돈을 써야 되고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게 될 겁니다. 차라리 넓은 천국 땅에 가서 천국 사람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 우리 송상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줄은 알지만은 아가씨께서 직접 오가시기에는 길이 워낙 험해서. 송상이 변하자면 그만한 고생쯤은 감수해야지요. 이번에 첫 거래로 홍삼 500근을 가지고 연경에 갈 생각입니다. 송도 관아에 가서 증포 물량을 신청해야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 만상도 이번 천국상단 물량을 배정받는 수권 경합에 참여한 줄 알았는데 송도 땅에 놓인 일이오?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저 임도방 옆에 가는 저 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유철이란 분입니다. 박유철이라면? 조선 제1의 증포기술자였죠. 오래전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아는데 왜 임도방이란 같이 송도 땅에 나타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 임도방이 박유철 어른하고 송도에 같이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증포 일정을 확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증포소 사용 신청은 이미 열흘 전에 끝내놓고 말입니다. 만상도 인삼교역을 배정받았으니 짐작했던 일입니다. 근데 신청한 물량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5,000근입니다. 박유철 어른을 증포 책임자로 내세워 최상질의 홍삼 5,000근을 증포할 계획이랍니다. 빨리 이 사실을 한양에 계신 대방어른께 알려야겠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무례인 줄 알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관아에서 인삼 중포를 위해 송대 오셨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5,000근이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천국과의 거래라도 그만한 물량을 한꺼번에 처분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제 값을 못 받기 십상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 일은 평정심을 잃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임도방님께서 조선의 모든 상인들의 본보기가 되고 장사꾼의 도리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그런 상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이 잘못되면 임도반님께서는 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다면 저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뜻하는 바가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가씨, 보조에 신청한 관대금융은 받아왔습니까? 예, 3만 냥 모두 6이전 경상환으로 받아왔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드시죠. 그래, 송도에 가셨던 일은 잘 됐습니까? 뜻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됐습니다. 지난번에 신청한 증포소 사용 일정을 모두 확정 짓고 박유철 어른도 우리 일정에 맞춰주시기로 했습니다. 닷새 후면은 송도에 있는 증포소에서 홍삼 제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부족한 인삼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두 분께서는 호주에서 받은 지원금을 가지고 금산으로 내려가 인삼을 확보하십시오. 예. 우리는 이번 인삼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라도 생기면 우리 만상은 끝입니다. 송도에 있는 황행수님으로 도운 서신입니다. 임상옥이가 박유철이를 끌어들여 인삼증포를 신청했다. 박유철이가 누굽니까? 조선 제1의 증포기술을 지닌 사람입니다. 한때 저희 송방에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임상옥이가 신청한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5천근이다. 5천근이라면 터무니없는 물량입니다. 아무리 인삼 수요가 많은 영경이라 하지만 그 많은 물량을 가져가서 제 값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상옥이 그놈이 재무덤을 파는 듯 싶습니다. 아직도 임상옥이를 모르느냐? 아무런 보관도 없이 무모한 일을 꾸밀 자가 아니다. 그런 결정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게. 알아봤는가? 청국 사신한테 들으니 조만간에 영경에서 대규모 양룡시가 열린다네. 이번 양룡시는 전에 없던 큰 규모로 전국 전역에서 약재상들이 몰려든다는구만. 거래 대금만도 천원 수십만 냥이 넘을 거라 하네. 많은 양이 아닙니다. 임상욱은 사전에 이 정황을 알고 미리 인삼 교육을 준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즉시 송도로 갈 것이니 제비하거라. 예. 아씨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숙공 경합이 끝난 후로 꼼짝 않고 하주만 드시고 계십니다. 아씨, 만상 도반께서 오셨습니다. 매시거라. 한잔 하겠소? 아닙니다. 우리 유상은 인상 교육권도 못 따내고 이번 숙권 경합에서도 밀렸으니 앞으로 어찌 상단을 꾸려나갈지
길이 막막하오.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고. 그동안 날 믿고 고생해온 그 사람들 볼 면목이 없어.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인 일로 오신 게요? 조만간 상단을 꾸려 연경으로 인삼 교역을 떠날 것입니다. 유상도 저희 상단과 함께 연경으로 가시지요. 이번에 교역할 인삼 물량이 5,000근입니다. 5,000근? 그만한 물량을 거래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삼을 확보하는 것인데 저희가 확보한 물량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상이 소유한 산밭의 물량을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수권경합에 치중할 때 만상은 연경에서의 대규모 양념실을 대비해서 인삼교육을 준비했다. 연경에서 열리는 양념실에는 청국 전역에서 약재관들이 몰려온다 하니 그간에 우리가 확보한 7,000근의 교육량을 거래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물량이 준비되는 대로 내가 직접 상단을 끌고 연경으로 갈 것이다. 황행수. 지금 즉시 조선 발도 송방에 통문을 돌려 송방의 모든 여유 자금을 송도로 보내라 이르게. 예, 어르신. 정도방. 예. 송상에 배정된 7,000근 모두를 이번에 거래할 것이니 인삼 물량과 증포설 확보하기. 예, 어르신. 됐어. 만상이 모든 증포소를 선점해서 우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증포소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증포소 책임을 맡고 있는 판관에게 뒷돈을 제시해 보았지만 먹히질 않았습니다. 어찌 되느냐? 용영과 풍천 선밭에서 인삼 5,000근을, 나머지 2,000근은 강화 선밭에서 조달이 가능하여 인삼 물량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으나 문제는 증포소입니다. 5,000근이나 되는 만삭 물량을 제조하자면 달포는 넘게 소요되는데 그 후에 증포소를 이용하자면 저희는 만삭보다 두 달 늦게 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땐 이미 양념실은 끝나 있을 것이고 그 많은 물량을 가지고 영경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6년근 수삼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찐 뒤 말리면은 담적석을 띄면서 단단해지네. 이건 증포 과정에서 외향을 상하지 않고 적당히 수분을 함유한 최상질의 홍삼인 천삼일세. 이것은 10년 이상 보관해도 썩지 않고 약효는 단연 으뜸이니 거래에서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네. 예, 어르신. 찾으셨습니까? 지금 본전에 확보된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5만 냥 정도입니다. 네, 지금 송도 유수를 찾아뵐 것이다. 송도의 모든 증포설 만상이 선점한 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까지 증포선 조정의 관리 감독하여 운영되었으나 난 우리 송사에 직접 운영하는 증포소를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이 난국을 타개하고 물량을 확보하자면 그 수밖에 없다. 증포소는 세액 때문에 조정해서 엄격히 관리하는 곳입니다. 상단이 운영하는 증포소를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운영은 우리가 하나 관리 감독을 관아에 맡기면 된다. 증포소를 우리 돈으로 짓고 그 운영 자금 또한 우리가 대고 필요한 물량을 확보한 후에 조정에 헌납한다면 허락 안 할 리가 없다. 그렇게 하시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겁니다. 만상을 의식하지 마시고 저희 여건에 맞게 거래하십시오. 여기서 만상에 뒤처지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뒤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고 연경에 가서 거래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 소인도 대방어른의 뜻과 같습니다. 야야야야! 왜다!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예, 이미 증포소를 신축하고 인삼 증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루에 홍삼 200근을 제조하고 있으니 조만간 송방에 배송된 물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번 수권 경합에 들어간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상단이 운영하는 증포소를 신축하다니 박주명 어른이 무리수를 쓰고 있는 거요. 송상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조선 팔도에 산재해 있는 송방의 자금력과 송상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환의 지급기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니 지금 당장 많은 현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상질의 인삼을 확보하고 있으니 이번 거래에서 송상과 경쟁을 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인삼의 질은 송상의 자금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 송상의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물량 확보에 주력해 주세요. 이 도방어른! 전에 저의 물건을 납품하는 일은 어찌 됐는가? 아랫기 송구하오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 우리가 청국 상단이 가져온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 애쓴 것은 공인들을 통해서 선해청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미약이 돼 있었기 때문이. 내 박종경 대감의 약조까지 받으러는 마당에 안 될 까닭이 없지 않은가? 전 이조판서 윤정호 대감이 신임 호조판서로 부임하고 나서 선해청에 조달되는 모든 물량을 각 상단에 공정하게 배분한다고 합니다. 워낙에 대쪽 같은 성품을 지닌 분이라 박종경 대감을 앞세우더라도 그 뜻을 꺾기가 어려울 거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그동안 우리 송방을 많이 도와주었던 정도방의 친구인 이명우 호조정당이 신임 호판대감 윤정호에 의해 교체되었습니다. 아마도 저희와의 특별한 관계를 알아챈듯 싶습니다. 어르신! 소인 잘속 줍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냐?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용강식부서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뭐라 했느냐? 용강식부서에 불이 났습니다!
증포서를 다시 짓거라. 아버님, 지금 다시 증포서를 짓는 건 무리입니다. 다시 짓거라. 이번 거를 포기하시든가 확보한 물량만 가지고 거래하십시오. 만상이 5천 건을 가져가면 우린 반드시 5천 건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다시 짓거라. 일이 왜 이리 자꾸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 대박원께서 직접 나서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인삼교육원 경합에서 만상이 뒤진 것도 그렇고 이번 선해청 물량 조달권도 우리 예상고는 완전히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증포서에 불까지 났으니 대박원의 장사분이 다 한 거 아닙니까? 어찌 됐습니까? 예, 오늘 운송해온 물량까지 5천 건. 다들 사흘째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단은 어찌 돌아갑니까? 경상 이영환 상단이 2천 건, 김중진 상단이 1천 건, 7천 건을 준비하던 송상은 증포세 불이 나는 바람에 5천 건밖에 못 가져간다고. 그동안 고생들 많았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연경으로 떠납니다. 출발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방어른, 만상은 내일 영경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저희는 송도로부터 운반이 늦어져 만상보다 이틀 늦게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됐다. 이틀 정도면 상단 행차를 재촉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게다. 예정했던 물량은 확보 못했지만 5천 건이면 뒤늦게 준비한 셈치고는 최대 물량을 확보한 셈이야. 다들 애썼다. 이번 영경길은 내 정도방과 같이 다녀올 것이니 넌 남아서 송방을 살피거라. 동의하겠습니다. 괜한 고생할 거 없다. 이번 거래는 내가 주관할 것이니 넌 남아있거라. 앞으로 송상의 인삼교육은 제게 맡긴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처럼 큰 거래는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동의하게 해주십시오. 네 뜻이 그렇다면 떠날 채비를 하거라. 자네들은 그거 여기다 내려놓고 그만들 가봐. 어? 예. 수고했어. 미금아, 미금아. 아, 당신 여기 어쩐 일이야? 아니, 저기 고모님이 좀 보자고 해서요. 아니, 근데 저거 웬 쌀이에요? 어, 이거 저 도방어른이 고모님께 드리는 거야. 저희는 내일 인삼교육을 하러 연경으로 떠납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본전 홍태조 어른께서 마님과 아가씨를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혹 부족한 점이나 모자란 게 있으면 홍태조 어른을 찾아주십시오. 고맙네. 고모님, 저도 인사해 주겠습니다. 그래, 고생하게. 여보, 이따 봐요. 자, 그럼 무사히 다녀오세요. 어쩜 이렇게 자상하실까? 이게 다 아가씨한테 마음에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도방어른!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도방어른! 아니, 이거 댕수 울은 목소리가 아니냐?
대인선은! 도방어른. 대인선은! 살아계셨군요. 자, 어서 들어갑시다. 지금 뭐라 했나? 만상 대행수 김두관이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의주 저자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어찌 된 거야? 분명 죽었을 거라 하지 않았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그따위라는 거예요? 송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 돼요! 섣불리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오. 섣불리 나섰다간 입만 악화될 수 있으니 기다려봅시다. 송상에서 저지른 일입니다. 책문에 나와 있는 만부차사도 송상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르신을 죽인 것도 비적들을 시켜 저를 죽이려 한 것도 모두가 송방에서 시켜서 한 짓입니다. 이런 죽일 놈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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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전의 일곡을 사는 조선 사람한테 발견되어 구사 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려서 책문으로 돌아갔더니 어르신께서 타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고에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그래야지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르신의 원한을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 도망을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송상이 그랬을 거란 심증만 있을 뿐 아무런 물증도 없는 터라 발굴을 해봤자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 것으로 몰려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됩니다. 설사 물증을 찾는다 하더라도 지금 의주 관하의 고의 진상을 밝히자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 되면 우리 만상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한 인삼교육의 자취를 빚게 됩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르신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상을 밝히고 싶지만 그 때문에 우리 만상이 조선 상계의 최고의 상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르신께서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진상을 밝히는 것은 영경을 다녀온 뒤로 미루겠습니다. 도방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 그놈들이 한 짓이란 확신을 갖고 있으니 꼭 진상을 밝히고 말겠습니다. 도방께서는 상단을 이끌고 연경으로 떠나십시오.
제가 대행수님을 따로 뵙자고 한 것은 돌아가신 도방어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르신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싶지만 이번 연경길은 우리 만상의 생사가 달린 중차대한 일이라 늦출 수가 없습니다. 허나 연경을 다녀온 뒤에 꼭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르신의 죽음은 밀거래와 관련된 송방 사람들 지시라는 심증이 굳어갑니다만 아직까지 밝혀진 확실한 정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만부차사가 함께 연루돼 있어 진상을 밝히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대행수께서는 제가 없는 사이에 책문에서의 송도산 밀거래 상황과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을 때를 전후하여 만부차사와 책문 송방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세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헌신을 다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방어른. 대행수께서는 송방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있으니 각별히 몸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도방어른. 오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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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들이 여기 어쩐 일이냐? 오라버니, 이거 주먹밥이요. 가다가 드세요. 철회는? 성님은 마음이 아파서 못 나오겠답니다. 나 없는 동안 그 한눈 팔지 말고 음전하게 잘 지내라고요. 어? 잘 다녀오세요. 그래, 잘 다닐 거라. 만상일행이 영경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떠난 걸 보면 우리가 괜한 걱정을 한 모양입니다. 괜한 걱정을 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예요. 목을 쥐감아라. 예. 일단 여왕 앞에 우리가 가져온 인상값을 공시하면 약지상들이 몰려올 겁니다. 인상값은 얼마로 공시할 생각이요? 근당 100단량은 받아야 합니다. 무모한 가격입니다. 시가가 90단량인데 천국 상인들이 10량이 넘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도방어른. 다른 상단이 우리보다 낮은 값을 제시하면 어찌합니까? 시세에 맞춰 값을 공시해야만 합니다. 우린 작은 이무이나 바라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과거 홍삼이 90단량의 거래가 됐던 것은 밀거래한 상단 간에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이젠 사정이 다릅니다. 인삼 교육권을 가진 소수의 상단만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니 다른 상단의 공시가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가격은 얼마든지 높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면 무슨 재주로 다른 상단의 공시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만상은 이번 일 호주에서 3만 냥을 변동했어. 경상 또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많은 이문을 남겨야만 합니다.
다른 상단은 분명 백열량산에서 공시가를 책정할 것입니다. 백단량의 공시가를. 지금 근당 백열량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도방어른, 시세가 90단량입니다. 그 가격엔 거래가 어렵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우리만 온 게 아니라 송상, 경상이 다 왔는데 다른 상단과 경쟁을 하자면 값을 더 낮춰야 되는 게 아니요. 송상이나 다른 상단은 백단량을 부를 것입니다. 그걸 어찌 장담할 수가 있어? 지금까지 홍삼의 시세가 90단량에 머문 것은 밀거래한 상단끼리 지나친 경쟁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인삼교역권을 부여받은 상단만이 왔기 때문에 청국사인과 맞서 홍삼의 값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송상이나 경상 모두 시세보다 높은 값을 부를 것입니다. 도방어른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공시가를 백단량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온 삼은 박유철 어른이 증포한 최상질의 홍삼인 천삼입니다. 백열량을 책정해도 거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됐냐? 됐냐? 맞냐? 자자. 가자. 됐냐? 어찌됐어? 만상에서 백열량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언제 공시가를 낮출지 모르니 수시로 확인하거라. 예. 임도방, 임도방 말대로 송상과 경상 모두 백단량의 공시가를 내걸었어. 우리가 내건 공시가를 놓고 말들이 많은 모양이요. 무모한 가격이라 거래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어. 심려하지 마십시오. 좀 이상하다. 이 공시가를 붙인 지가 언젠데 개미 새끼야 말이야 얼씬 안 하네. 아 이제 겨우 이틀 지났지 않냐? 조만간 몰려오겠지 그. 네가 연경이 처음이라 뭘 몰라서 그러는데 영영사는 말이야 공시가를 쫙 붙이자마자 약종상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전국 전역에서 약종상들이 몰려드는 양령시가 열리는 기간 아니니. 그런데도 코빼기도 안 보여야 되는 건 어째 이상하다 이거. 공시가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내가 뭐라 했어? 백열량은 무리여. 지금이라도 공시가를 낮춥시다. 예, 도방어른. 송상과 경상은 벌써 가져온 인삼을 다 처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공시한 값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거래란 일단 물건을 보고 흥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건조차 보러 오지 않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다른 상단들의 동정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정이 여의치 않은 건 다른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상 여각에도 약종상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요? 약종상들이 인삼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니 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요? 어서 오십시오, 임대인. 왕대인 계십니까? 예, 안으로 드시지요. 예.
나는 칭찐 하오지오뿌지엘라 칭쭈아 你的信我已收到，我也是因为那件事正在等你。现在燕京站的正在举行药材照会吗？是的。可是我们已报出了我们沦陷的价格，为什么没有见到药材箱的影子？这是怎么回事？ 请过的药材商们已经秘密达成协议，不买朝鲜的人参。你说的是秘密协议？到底他们达成秘密协议的理由是什么？听说为了准备药材照会，他们用朝鲜人参的种子。 대규모 홍삼을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니? 예, 어르신. 천국 인삼인 전칠삼은 그 약효가 조선의 인삼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또한 중포기순 조선만이 지니고 있는데 저들이 어찌 홍삼을 제조한단 말이냐? 예, 그간 운남과 광서성에서 생산되던 천국 인삼인 전칠삼이 조선 인삼의 반값에도 미치지 못하자 조선에서 인삼씨를 들여와 조선과 기후와 토양이 같은 지방에서 수년 전부터 재배해왔답니다. 실제로 그간 천국에서 생산되던 전칠삼과는 달리 모양과 약효가 조선 인삼과 흡사하고 그 물량 또한 조선의 인삼 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규모라고 합니다. 설사 저들이 가삼 재배 성공했다 하더라도 홍삼을 제조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포기술은 습득하기가 어려워 조선에서도 몇 안 되는 중포기술자만이 그 기술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에서 중포기술자도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번 천국에서 제조한 홍삼은 경상, 송상, 만상의 모든 물량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 많은 물량이 양녕시에 쏟아져 나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게 사실이면 우리 만상은 끝입니다. 5천근이나 되는 물량 확보하느라 호주에서 변통한 3만 양에 송도 관아에 낼 증포 3개 인삼밭 확보하느라 들어간 돈에 돌아가는 꼴을 봐서는 50냥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근데 본래 이 인삼이라는 것이 기후나 토양 배수에 따라서 같은 지방에서도 재배가 되고 안 되는 땅이 따로 있을 만큼 재배하기가 까다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감자처럼 뭉뚱하게 생긴 전칠삼만 나는 천국 땅에서 조선 인삼처럼 상진의 인삼을 재배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간 조선의 인삼씨를 들여다가 조선과 같은 기후와 토양에서 재배를 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요. 도방으로 50냥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죠? 아 이거 5천근이나 준비했는데 나 이거 속 터 죽겠네. 아직 속단할 때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천국에서는 천국 인삼인 전칠삼뿐 아니라 외국의 죽절삼, 미국의 화기삼 등 여러 나라의 인삼이 거래됐습니다. 하나 그 약효는 조선 인삼에 비할 바가 못 되어 많은 천국 상인들이 조선의 인삼을 사기 위해 거금을 들였습니다. 조선의 홍삼은 그 질에 따라서 천삼, 지삼, 양삼, 절삼, 미삼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져온 홍삼은 박유철 어른이 직접 증포한 최상질의 홍삼인 천삼입니다. 천국 홍삼은 물론이고 경상이나 송상이 가져온 홍삼에 비해서도 그 품질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가져온 홍삼이 최상질의 홍삼이라 해도 천국 상인들이 싼값에 천국 홍삼을 매입한다면 우리가 원하던 가격은 받기가 힘들 것이요. 저들 말로는 조선 인삼에 비해 약효가 뒤지지 않는 인삼을 재배했다고 하나 아직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으니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을 온 북태입니다. 들어오너라. 어찌 됐느냐? 그 양녕씨를 둘러봤는데 그 천국 상인들 중에 실제로 홍삼을 갖고 있는 상인이 있습니다. 천국삼이야? 조선삼이야? 책문에 약종상들이 가져온 조선 홍삼이었습니다. 그 책문에서 온 천국 상인들도 그건 확보해야 한 조선인삼을 처분하려고 안달인데 양녕씨에 나온 상인들을 거들떠도 안 본답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요? 저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임도방, 시간이 흐른다 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질 않겠소. 천국 인삼이 풀리기 전에 우리가 가져온 인삼을 송상이나 경상보다 먼저 처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소? 너라면 이번 일을 어찌 처리하겠느냐? 이번 위기를 헤쳐나갈 방도가 있느냐? 천국 상인들이 담합을 맺은 것은 연경에 온 그 어느 상단도 예측 못했던 일입니다. 저 또한 너무 뜻밖의 일이라 선뜻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일이나 아직 확실한 정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상은 5천근의 홍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이번 거래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만상이나 경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에 조선의 상단이 등을 돌린 채 담합을 맺은 천국 상인들에게 맞서기보다는 각 상단이 뜻을 모아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도를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상은 어찌하고 있어?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만상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경상 이영환 상단과 김중진 상단도 거래는 엄두도 못 내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수시로 천국 상인들과 양녕씨의 동향을 파악하고 경상과 만상의 움직임도 주시하시오. 예. 도방으론 대방어르신께서 찾으십니다. 찾으셨습니까? 상단 대표자 회합을 열 것이니 각 상단에 기별을 넣어라. 이번 일은 오늘 한 상단의 문제가 아니라 연계와 있는 조선 상단 전체의 문제임을 알리고 담합을 맺은 천국 상인들이 맞서오자 회합을 제안한다 이르거라. 예, 어르신. 여기 웬일들이야? 만상 도방을 만나러 왔어. 도방. 도망이니 친구야, 어르신! 이 뭐하는 짓이요? 기니 전할 말이 있으니 어서 안내하시오. 너희들같이 숭악한 놈들을 우리 도방에 왜 만나? 썩 물러들 가! 저갓! 웬 소리 아닙니까? 아, 예, 이 숭악한 자들이 도방어른을 뵙자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대방어른에 전갈이 있어. 안으로 드시오. 조용히 따라와. 전할 말이 뭐요? 대바오른께서 상단 대표자 회합을 주선하셨소. 내일 진시까지 정상이 묵고 있는 여각으로 와주시오. 누구 보러 오라 그래요? 돌릴 있으면 직접 오라고 해. 진정하세요. 그래, 무슨 일로 회합을 갖자는 거요? 천국 상인들이 담합을 맺은 것은 어느 한 상단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상단 전체의 문제라시며 각 상단 대표들과 방책을 찾고자 하십니다. 알았어. 갑니다. 도방을 가실 거 없습니다. 정치권이 도리도 모르는 흉악무도한 놈들하고 무슨 놈이 회합을 합니까? 내 저놈들의 한 짓을 생각하면 뼈를 갈아 맞춰도 속이래가 안 풀립니다. 좀 진정 좀 해. 양해하십시오. 이름이 원래 열이 많아서요.
통상 대방이 급하긴 급했던가 봅니다. 다른 상단은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 회합을 주관하고 나서니 말이요. 어쩌실 거요? 회합에 참석할 생각입니다. 송상 대방 말대로 이번 일은 조선 상단 전체의 문제고 송상이나 각 상단의 의중을 파악해두는 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드시죠. 말씀드리겠소. 청국 상인들의 담합으로 인해 대규모 인삼거래를 준비한 우리 조선 상단은 큰 위기에 봉착했소. 조만간 양녕시에서 청국 인삼이 거래되면 송상은 물론이고 경상과 만상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니 각 상단의 의견을 모아 이 위기를 타개할 방도를 찾아봅시다. 대방어른, 기억하십니까? 5년 전인가 동지사 행차가 영경에 왔을 때 그때도 청국 비단 상인들이 담합을 맺은 적이 있습지요. 그때도 울며 겨자 먹기로 두 배나 높은 값의 비단을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으로는 결속력이 강한 청국 상인들의 담합을 깨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요. 지금 청국 상인들은 근당 50냥이 아니면 이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값에 넘기면 우린 망합니다. 저희 만상 또한 그 값에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삼교역량 5천근 전량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는 인삼교역을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좀 더 사태를 지켜본 뒤에 매각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청국 상인들이 담합하여 우리가 가져온 인삼을 헐값에 매입고자 한다면 우리도 뜻을 모아 대응해야 할 것이오. 지금 칼자루를 쥔 건 우리가 아니라 저들인데 힘을 합한다고 원하는 값을 받아내겠습니까? 저들이 끝까지 매입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가 내건 1차 공시가는 물론이고 90단량의 시세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값에 거래할 수밖에 없어. 내가 여러분을 보자고 한 것은 인상값을 조정해서 각 상단의 손실을 막자는 것이오.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오. 하면 대방께서는 얼마로 재조정하실 작정이십니까? 70냐이. 지금 저들은 50냥 이하가 아니면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나 70냥에 공시하고 거래를 시도한다면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오. 제 생각은 다릅니다. 70냥에 공시하는 것은 같이 사는 길이 아니라 같이 죽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천국 전역에는 아편 중독자들이 속출하고 그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약으로 홍삼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인들이 최상으로 치는 인삼이 바로 우리 조선의 인삼입니다. 청국 상인들이 대량의 홍삼을 제조하고 거래할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풍문일 뿐 실제로 양녕시에서 거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저들의 홍삼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 값에 넘길 수 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그 값도 받을 수 없네. 저는 제 판단과 소신대로 거래하겠습니다. 갑시다. 어찌 됐습니까? 홍삼 가격을 근당 70냥에 공시하자는 대방어른의 제안을 임상호이가 반대해서 회합은 결렬됐소.
내가 네 말대로 이번 회합을 주선한 것은 진실로 조선 상계를 염려해서다. 청국 상인들의 농간에 공멸의 위기를 대처하자는 것인데 임상욱이는 이번 회합을 오해하고 있어. 나에 대한 경계심이 지나쳐서 제대로 된 사태 판단을 못하고 있어. 이젠 어쩔 수 없다. 다른 상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서둘러 거래를 해야겠다. 왜 거절한 거요? 앞뒤 정황을 따져보면 송상대방의 말이 맞질 않소. 공연이 시간만 끌다가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니 다른 상단과 뜻을 합쳐 홍삼을 매각합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주에서 변통한 3만 냥의 관대금융과 송도 관아에 낼 증포세 그리고 인삼 매입 대금을 치르자면 최소한 90단량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다른 상단은 70량의 거래를 해도 손실을 입는 정도로 끝나지만 우리 만상은 망하고 맙니다. 적절한 값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他们用朝鲜人生的种子，大规模栽培人参，而且青睐朝鲜政保机构，害处红参。 어서 오십시오. 왕대인 계시오. 대인께서는 양녕시에 가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 여기 약종상에 천국에서 증포된 홍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량이지만 청국서 재배된 건삼은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겠소?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영경에서 열리고 있는 양녕시에 조선 증포기술자가 청국에서 증포한 홍삼이 대량으로 거래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어.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홍삼이 어디서 생산되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론 영경 남쪽에 위치한 덕주와 제남이 그 조선의 인삼 경작지와 날씨와 토양이 흡사해서 그곳에 대규모 삼밭이 조성되었다 들었습니다. 아니, 이 경황에 어딜 간다는 겁니까? 잠시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도방어른, 지금같이 다급한 때 도방어른께서 자리를 비우신다면 지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도방, 무슨 일인지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요.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각 상단이나 천국 약종상들 사이에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움직임에도 동요하지 마시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 모가비어른. 아이고, 전하. 한양엔 어인 일십니까? 내가 요즘 만상에서 일하잖냐. 새곡 운반하러 왔다. 아이고, 이거 양 아무런 기별도 없이 양 불쑥 찾아와서 너 곤란한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그래, 그래, 그래.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아이고, 좋다. 초래성님하고 이쁜이 연화는 잘 있습니까? 아이고, 그럼 그 복태하고 억새는 그 상옥이 따라서 영경으로 인삼 장사 갔어. 내가 널 찾아온 거는 뭐 술 한잔 얻어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얼마 전에 제 마을로 웬 선비 한 사람이 찾아와서 네 행방을 묻고 갔다. 아, 네가 강계역참에 관비로 있었던 것도 알고 그 뭐냐 그 금관자인지 뭔지 네가 지니고 있다가 그 의주관에 붙들려간 것도 알고 있더라고. 누군지 모르십니까? 글쎄다, 그 뭐 주세꾼은 아닌 것 같고
아, 누군지 신분은 밝히지 않는데 그 사대부 같더라고. 네 행방을 묻길래 혹 그 안 좋은 일인가 싶어가지고 내 애들한테 입단속 시켰다. 어쨌거나 조심해라. 아이고 미구마. 예. 너 오늘 주막에 나와서 일 좀 거들거라. 예. 예. 자, 아이고 이른 아침부터 어딜 다녀오는 겐가? 절에 가서 불공 좀 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그래.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든 용왕님께 빌든 이젠 미금이 아버지 일은 떨쳐버리고 기운 좀 차리게. 성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응? 너무하다니 뭘? 미금이하고 내가 성님 몸정이에요? 아니 내가 저 미금이더러 주막에 나와서 일 좀 거들랬다고 이러는가? 네. 우리 주막에서 일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나는 자네나 미금이가 남 같으면 그런 말 안 했네. 내 진작부터 미금이를 내 딸처럼 며느리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야. 흉년이 들어 사방천지 굶어 죽는 사람 천지야. 이럴 때 손에 물 안 묻히고 밥을 뜨는 거는 죄를 짓는 거네. 아 죽으면 썩어질 놈은 살 뭐가 아까워서 그리 일을 안 해? 누가 내 며느리가 되든 일 안 하고 못하는 건 내가 용납 못해. 고모님이 좀 참으세요. 이게 그 물증들이란 말인가? 예. 여하튼 모든 정황을 볼 때 지난 창문에서의 밀거래는 의주송방에서 주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명확한 물증이 될 수가 없네. 더욱이 자네 말만 믿고 송상을 추궁할 수는 더욱이 없는 노릇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물증을 찾아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이미 송방과의 밀거래를 통해 인삼을 구입한 창문의 약종상을 만나 송방과 거래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거래된 인삼이고 받았다는 문서입니다. 이번 밀거래의 진상을 밝히는데 제일 큰 난관은 창문에 파견된 만부처사한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제 짐작으론 만부차사는 송상과 내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네 이놈! 누구를 무고하는 게냐? 만부차사는 밀거래를 적발하고 다스리는 만부의 관원이야. 내가 파견한 조정의 관원이거를 네 감히 누구를 음해하는 게냐? 영감, 제 어찌 감히 조정의 관원을 함부로 무고하겠습니까? 이는 소인이 목숨을 걸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일 소인이 영감께 거짓을 하는 것이 하나라도 드러나면은 하시라도 소인의 목을 치십시오. 소인이 달게 받겠습니다. 소인, 이번 일로 두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소인, 덤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이 밝혀진다면 당장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네 아까부터 비적 복색한 괴한한테 당했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어찌 믿느냐? 소인, 저를 발견하고 살려준 조선 화전민 부부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 부부가 그들을 창문 인근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재산 말씀드리자면 소인과 홍독주 어른이 예상치 못한 변을 당한 것은 겉으로는 청국 비정한테 당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만부차사가 자신의 죄상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소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조하여 주시옵소서 영감. 좋다. 네 청을 들어주마. 만부차사를 불러 사건의 정황을 취감해 보겠다. 영감! 허나 만에 하나라도 너의 무고가 드러났을 시에는 너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게야. 명심하렸다. 자네는 이번 책문 밀거래된 내사를 의뢰받은 적이 전혀 없단 말인가? 예, 영감.
소희는 그런 의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문에서 만상 전임 도방 홍독주를 만난 적은 있느냐? 비적들한테 죽어있는 시신만 봤을 뿐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닥쳐라 이놈!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 놈은 이미 책문에서 홍독주를 두 차례나 만났다. 내 말이 틀렸느냐? 아닙니다, 영감! 소인,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런 척, 데려오너라! 예! 나으리, 전라 알아보시겠습니까? 전하가! 이래도 홍독주를 만난 적이 없다 하겠느냐? 어서 진상을 밝히지 못할까?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영감! 소인은 홍독주란 자를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옵니다, 영감!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영감! 오얏놈, 내 네놈을 당장 의금으로 압송하여 진상을 밝히겠다! 잡아라! 예! 저놈을 당장 하옥하라! 예! 그러나 영감! 영감! 아니옵니다! 저대로 떠오신 말을 한 겁니다! 모든 진상을 밝히게 됐습니다. 편히 눈 감으십시오,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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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입니까? 자네, 지난 책문 밀거래 진상을 밝혀내고자 의주관에서 우리 송방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내사라니요? 책문 밀거래에 대해서 자네는 전혀 모르는가? 예, 대행설은 무슨 일인지 소상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부윤 영감은 우리 송방이 밀거래를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네. 그럴 만한 물증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았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짓 했단 말입니까? 밤에 옥사에 갇혀있던 만부 자사가 자결을 했다.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죽었으니 일이 참 곤란하게 됐네. 하나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진상을 밝히도록 할 테니 그리 알라.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문에 있는 진대인이 그간 밀거래를 확보한 조선홍상 2천근을 양녕시에 불었습니다. 얼마에 거래를 했다더냐? 근당 50냥에 거래됐습니다. 근당 50냥?
예, 틀림없습니다요. 네가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아유, 아닙니다요. 아, 저야 천국말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 상현이야 조금 하지 않습니까? 야, 상현아, 네가서 말씀 드려라. 틀림없이 진대인이란 자가 금당 50냥의 거래를 했습니다. 야, 진대인이 50냥에 팔았다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금당 50냥이면 한참 믿지 급한 건데 그놈이 그 뭔가 확실한 정보를 얻기 전에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이거 전국 공사님 풀린 거다 이거. 어? 전국 공사님 풀린 거야. 이럴 때 인도방이 자리를 비웠으니 정말 큰일이요. 더는 지지할 수 없다. 거래할 준비를 하거라. 어르신, 조금 더 지켜보시죠. 청문회 진대인마저 50냥에 거래를 했다는데 뭘 더 기다린단 말이냐? 어르신, 진대인 또한 천국 사람입니다. 그자가 어떤 의도로 그와 같은 거래를 했는지 진이 파악이 안 된 이상은 저희는 양령 씨가 파하는 순간까지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때를 놓칠 수가 있다. 때를 놓치면 천국 전역에서 모이던 약종상들이 흩어지고 그리 되면 5천근이나 된 막대한 물량을 거래할 수가 없다. 소연의 생각은 다릅니다. 조선의 홍삼은 천국 상인들한테 꼭 필요한 약재입니다. 우리가 안 판다면 모를까? 천국 상인들이 안 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들이 담합을 풀지 않는다면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는 없진 않습니까?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이문이 남는 것이다. 어르신, 내가 직접 약종상들 만나 거래를 들 것이니 다들 그리 알걸. 도방어른, 어쩌실 생각입니까? 대방어른의 뜻이 저리 확고하다면은 따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지만 이번에야말로 잘못되면 우리 송상의 앞날이 막막하네. 하고 다닌다 이거야? 그래, 이번 양령시에 온 약종상 중에 규모가 큰 약종상은 죄다 만나고 다닌다더라. 아니 그럼 우리도 이거 마냥 맹놓고 앉아있을 때가 아닌데, 아 우리 도방어른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거 참. 이젠 지술이야. 얼마요? 아, 70냥. 어? 저 송산에서 인삼 가격을 재공시했답니다. 얼마야? 얼마에 공시했어? 저 근당 70냥입니다요. 아씨, 경상의 이영환 상단과 김중지 상단이 인삼 가격을 재공시했습니다. 얼마냐? 근당 70냥입니다. 더 이상 임도방을 기다릴 수 없어. 우리도 때를 놓치기 전에 재공시를 해야겠어. 그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 70냥도 못 받게 될 거예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의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으니 우린 도방어른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 형님! 별일 없었느냐? 아니, 다들 숨 넘어간 지경인데 별일 없었냐뇨. 아니 그 대체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들어가자. 이 양령시에 책문 진대인이 홍산 2천근을 근당 50냥에 거래를 했답니다.
진대인의 거래가 있고 나서 송상 경상 모두 근당 70냥의 인상값을 제공시했습니다. 임도방,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제공시를 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도방어른, 이번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즉시 각 상단 대표들을 만나겠습니다. 저는 우선 경상 이영환 대방과 김중진 어른을 만날 테니 두 분 행수께서는 지금 즉시 송방으로 가서 제가 송상 대방을 만나겠다고 전하세요. 무슨 방도가 있는 거요? 만나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그럼 서둘러 다녀오세요. 예. 대방어른, 만상 임상욱이 급히 대방어른을 뵙자고 하는데요. 대방어른은 지금 거래 때문에 안 계시오. 임상욱이가 이제 다급해진 모양이군요. 만나실 수 없다 전하게. 대방어른, 어쩔 겁시오. 그리 전하시오. 예. 아, 어찌 됐습니까? 만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송상 대방 놈은요, 계약을 핑계로 출타 중이라고 합니다. 도방을 이신 가신 일은 어찌 됐습니까? 나도 거절당하고 오는 길이요. 听说几千千人大人来找我，你为了请我的红绳怎么样？是吗？是。 那么怎么处理你们拿来的红绳，决定了没有？请您帮我一件事。你说一说，我来帮你。请让我和朱兵正大人见面。大人。 近来过得可好？好久不见了，请坐。是。我听王大人说，你有紧急的事情，是什么？大人，以前我说过，我来燕京的时候一定会有机会和您交易，您还记得吗？当然，我记得。 如果您和我双方都能获利的话，您要和我交易吗？是。那么，大人，请您帮我一件事。你们好，进来。啊，进来。도방이 송방으로 전국 약중상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70냥으로 제공시한 것이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전국 상인들 간에 담합이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70냥이 매각합시다. 도방은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죠. 도방은 그 값에는 팔 수 없습니다.
그간 만상한테 많은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라 이번 거래는 우리 유상도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제 생각엔 만상 도방께서 장사 경험 일천에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물량이라도 팔아야 합니다. 아씨. 금방 60단량에 전량 거래했습니다. 애썼다. 어르신, 장석주입니다. 들거라. 알아봤느냐? 예. 만상에서는 아직도 공시가를 내걸지 않고 있습니다. 임상옥이는 인삼 거래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이 여각에서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임상옥으로서는 턱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하다니 선뜻 용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계속 만상의 움직임을 주시하시오. 예, 예. 도방어른. 임도방. 도방어른. 송상과 경상 모두 60단량에 홍삼 전량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쩔 작정으로 이리 맹도가 앉아만 계신게요? 송상과 경상이 매각한 물량 전부를 제가 매입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도방어른! 저 잠시 나와보십시오! 도방어른! 그 잠시 나와보십시오! 예, 도방어른! 여기 좀 보십시오! 아유! 수사도 마, 이거 뭐야, 이거? 어? 어떻게 된 일이야? 아이! 어허! 도방어른! 들어오시오. 어르신, 저희가 매각한 홍삼 전량을 만상에서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희와 거래한 5대인이 매입한 물량을 만상 조각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거라. 예, 어르신.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변통했어? 영경의 상권을 쥐고 있는 주병성이란 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가만, 주병성이라면 아는 사람이냐? 도방으로의 총무에서 구해준 장미령이란 기녀의 바깥사람이지. 영경서 제일가는 부자다. 아, 그럼 우리가 가져온 홍삼이나 제값쳐서 사달라고 청하시지 뭐하러 남의 상단 물량까지 떠안으신 겁니까? 이번 일은 서풀지고 불길로 뛰어든 거요. 대체 어쩔 셈이요? 저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150량에 공시했습니다.
150냥이라 했느냐? 예, 어르신. 우리 송상과 경상의 물량을 65냥에 매입해서 150냥에 되팔 생각을 하다니. 임상위 그자가 미친 게 틀림없습니다. 넌 어찌 보느냐? 무모한 판단입니다. 소위는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지금 정황으로는 임상욱의 판단은 누가 봐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어리석은 짓입니다. 허나 임상욱이가 아무런 보관도 없이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국상인들은 청국에서 제조한 홍삼이 풀릴 것이란 이유로 담합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국에서 제조한 홍삼은 거래된 적도 없고 양령시 기일 또한 한 달이 남았습니다. 만약 청국 홍삼이 거래될 것이라는 저들의 말이 거짓이라면 섣불리 65냥의 홍삼을 매각한 저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서둘러 홍삼을 매각했는지 아는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초가 된다. 해를 넘겨 새해가 되면 청국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데 한 달 열 허비하는 게 관례다. 이러한 관례를 알기에 지금까지 동지사를 따라 연경해온 상단은 동질 전후에서 모든 물량을 서둘러 넘겨왔다. 지금 임상옥이는 그런 관례를 간과하고 있다. 기유취고란 말이 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국이 세워진 후 명나라의 사대부들이 학문을 버리고 상업의 길로 나갔다는 뜻이다. 지금의 청나라 상인들은 명나라 사대부들의 후손으로 청나라에 굴신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이 더 없는 명예로 여긴다. 또한 청국 상인들 중에선 돈으로 관직을 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많은데 이들을 신상이라 부른다. 지금 임상옥의 영향으로는 권력과 자부심을 가진 청국 상인들의 결속과 담합을 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임상옥이가 150냥의 공시가를 내건 것은 저들의 결속과 담합을 깨겠다는 선전포고이나 임상옥의 패배는 자명한 일이다. 임상옥은 앞으로의 연경 상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자, 형님. 무슨 일이냐? 저 그 단영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요. 뭐 하는 거요? 저 빨리 나가 보십시오. 아, 왜 안 나오는 거야? 야, 억새 좀 네가 들어가 봐. 어? 저 지금은 그 아가씨를 만날 처지가 못 된답니다요. 저 도방어른께서 이걸 전해드리랍니다요.
저는 이번 거래를 성사시켜야 된다는 인력뿐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가씨를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만상의 정황은 어떠하더냐? 만상이 내건 공시가를 본 천국 약종상들 모두 냉담한 반응입니다. 만상이 묵고 있는 여학엔 천국 상인들이 얼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경에 머무는 동안 조선에 가져갈 물품을 싼 값에 매입해야 한다. 그간 금수 물품이던 후지와 최문서 활세포가 금수 물품에서 제외되었으니 최대한 많이 매입해야 한다. 예, 어르신. 비단과 모자는 단양이가 직접 나서서 매입하거라. 예. 얼마 전에 제 마을 오웬 선비 한 사람이 찾아와서 네 항방을 묻고 갔다. 아, 네가 강계역참에 관비로 있었던 것도 알고 그 뭐냐? 그 금관잔지 뭔지 네가 지니고 있다가 그 의지관에 붙들려간 것도 알고 있더라고. 나를 찾아온 자가 추세꾼이라면 그동안 나를 살펴준 임도방님과 제인마을 식구들까지 곤란을 겪게 된다. 잠시 기난 일로 송도에 가 있을 것이다. 내가 없는 사이 누구든 낯선 사람이 찾아와 내 거취를 묻거든 모른다고 해라. 예. 이제부터 채연이란 이름은 잊어버리거라.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미시오. 어인이십니까요? 이곳에 채연이란 처자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요. 한양 송방에 산다고 들었다. 윤채연이다. 정말 모르겠느냐? 예. 임도바. 제 공신을 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천국 상인은 코빼기도 비치질 않고 있어. 장사꾼이 장사를 해서 할 맛이 나는데 거래하러 오는 놈 하나 없으니 이게 아이고 죽을 맛이네 죽을 맛이네. 이러다간 힘 한번 못 써보고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임도바, 지금 공시가로는 거래를 틀 수 없어. 가격을 낮춰서 재공시합시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도망으로, 도망으로. 저 천국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뭐? 틀림없이 천국 사람이야? 아, 예. 가시죠. 딸은 좀 뭐 따오 쫄라일러. 오요화 흔이슈어. 징찐. 我一直以为令大人的敬相本领高强，可是我好像看错了你。到底你凭什么供不了那么高的价格？最近秦国的商人们说什么，你知道吗？ 대인과 거래한 상인은 천국의 상계에서 제명한다는 통문이 돌았습니다. 被人知道您来和我见面，对您不好，请回去吧。现在谁担心谁？如果林大人赶快不降低价格，绝对卖不出你们的红线。
무슨 일이냐? 대방어른, 지금 양녕시에 천국 홍삼이 대량으로 풀렸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확인한 것만 만 근이 넘었습니다. 이제 만상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게 정말이야? 아, 예.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얼마가 풀렸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요.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근당 40냥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망했어? 도방어른,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복태야. 예? 너 지금 나가서 거래되고 있는 천국 홍삼 한 근을 매입해오거라. 예. 매입했느냐? 예. 예. 고생했어. 뭐 하십니까? 어서 살펴보십시오. 임도방. 지금 사완도를 풀어서 천국 약종상과 양녕시에 나온 천국 상인들한테 홍삼값을 재공시한다고 전하세요. 만상에서 인삼을 재공시한답니다. 직한놈들이 아무리 용을 써봤자 별 수가 없죠. 저희들이 판 65냥도 못 받고 팔게 될 겁니다만. 가봅시다. 아, 예. 물량입니다. 미뤄단 공단 양단은 시세보다 한 양 낮은 단양이 500피를 확보했고 주단과 당목은 가격을 조정 중입니다. 예상보다 물품 구입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 연경 전문대가의 모든 점포가 조선의 상단이 몰릴 걸 예측하고 모든 물목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인삼 거래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다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정치수입니다. 들어오노라. 임상호이가 160냥의 재공시를 했습니다. 어르신,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옥이나 배품만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그동안 도방어른을 믿으라고 하셔서 정말로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왜 이러십니까? 장사 포기하신 겁니까? 양녕시에 전국 홍삼까지 거래되는 마당에 160냥이 말이 됩니까? 송상과 경상에서 매판 65냥도 못 받게 될 거요. 양녕시에 전국 홍삼이 거래되는 것은 우리한테는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이라뇨? 아니 그게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 열흘 동안 연경을 비운 적이 있죠. 그때 조선에서 인삼씨를 들여와 재배하고 있다는 덕주와 제남에 다녀왔습니다. 허영수님, 조선에서 인삼이 재배되고 있는 송도나 강화, 금산의 지역 특성을 아십니까? 송도, 강화, 금산에서 인삼이 재배되는 땅은 북향의 완경사에 북쪽으로 높은 산이나 방풍 물이 없어서 바람이 잘 통하고 한여름에도 시원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겉땅과 속땅의 토질이 다른 것도 인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죠. 거기다가 배수가 잘 되고 눈이 내리는 날이나 햇빛이 비치는 날이 적어야 제대로 된 포산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본 덕주와 제남은 육안으로는 조선의 날씨와 풍토가 흡사하여 인삼을 재배할 만한 최적지로 보였습니다. 허나 조선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산밭에 가보니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차양망의 높이가 조선에 비해 낮고 후주가 좁았습니다. 또 눈비가 오는 날이 조선에 비해 많아 상질의 인삼을 재배하긴 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양녕시에 거래되는 천국 홍삼입니다. 모양은 조선 인삼과 비슷하나 향도 없고 바람도 무처럼 속이 비어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또 조선 인삼에 비해 뇌두가 짧습니다. 이것은 말만 홍삼이지 도라지보다도 약효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악한 품질이면 수만 근이 거래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전국 홍삼이 거래되면 될수록 조선 인삼의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임상호이가 160냥의 공시가를 정한 것은 절대로 터무니없는 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놈들 농간에 속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5천근의 홍삼은 최상질의 홍삼인 천삼이고 경상과 송상에서 매입한 인삼 또한 천삼 다음으로 치는 지삼으로 그 약효가 뛰어납니다. 천국인들은 자기 나라의 약재 조선 인삼이 빠지면 약이 아니라고 할 만큼 조선 인삼을 최고의 약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삼의 수요가 폭증하는 시점에 우리는 조선의 모든 홍삼을 확보하고 있으니 그동안 그 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값에 거래되던 인삼값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임도방의 의중을 모르고 임도방을 오해했었어. 저 또한 제 판단에 확신이 서질 않아 진작에 전우 사장을 말씀드리지 못했으나 양녕시에 거래되는 천국 홍삼을 보고서야 제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탱설은 무슨 일인가? 성도로 운반 중이던 미국 백석과 비단 50필을 대령산 화적한테 강탈당했습니다. 뭐야? 아니 그럼 몸이 상한 사람은 없던가?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으나 사환 두 명이 심하게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영감, 벌써 저희 성방이 화적대들한테 당한 손실이 미국 200섬에 비단 150필, 6위 50주로 점점 더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북지방의 오랜 흉년으로 유랑걸식하는 자가 늘고 도처에서 화적대가 출몰하고 있네.
군졸들을 동원해서 화적대를 토벌하고 있으나 그 수가 워낙 많아서 관에서도 손쓸 겨를이 없네. 대행선원!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대령산에 화적이 출몰해서 송상의 미곡과 비단을 강탈당했답니다. 응? 내일 저희 보부상단도 대령산을 넘어 박천으로 가야 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아니, 대령산은 잠잠하더니 대령산까지 화적대들이 출몰했어? 예, 그 두어 달 사이에 봉산 음파장이며 황주 읍내장으로 가는 길목마다 화적이 출몰해서 등짐을 털리기 일쑤고 유상 보부상단은 십수명의 목숨까지 잃었답니다. 출몰하는 화적들이 워낙 많으니 관하에서도 어쩌지 못할 걸세. 상단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니 무예가 출중한 사람들로 다시 보부상단을 꾸리게. 예, 대행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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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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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 맛있게들 먹어. 응? 예, 예, 예.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주머니,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 어디 가서 비럭질이야? 비럭질은 장난집에 와서 썩 꺼지지 못해? 안주댁, 아니 지금 뭐 하는 겐가? 아이 성님, 이런 거렁먹이들 챙겼다가는 어제 인근 그지들이 다 몰려옵니다요. 아이고 참. 밥 한 술씩 조본에게. 예? 아 예. 아이고 저 망할 애편네 야박하기는. 야, 니들은 그래도 나 만나서 밥술이라도 뜨는 줄 알아? 너희들 저작거리 한번 나가봐라. 거기 걸식하는 사람들 아주 천지야 천지. 화덕이 출몰해서 사람까지 죽인다면서요. 말도 마라. 송상은 운반하던 쌀도 홀랑 털리고 유상 보부상은 목숨까지 잃었단다. 정말이에요? 아 그럼. 화적 때문에 장사를 못한다 어쩐다 난리지만은 아 그 사람들이라고 뭐 날 때부터 화적이냐? 굶어 죽나? 화적으로 살다 죽나? 아 죽는 거는 매한가지지. 그러니까 화적이 되는 거야. 네? 아이 굶어 죽는 사람 천진데 나 배부르고 등 따십다고 모른 척할 수는 없지. 보리쌀이라도 나눠줘야겠으니 자네들이 날 좀 도와주게. 아니 그게 정말인가? 예. 아 지금 양진마을에서요 보리쌀을 나눠주고 있대요. 아 난 그렇게 억척스럽게 돈 벌어서 그 돈 다 어디다 쓰나 했더니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 하려고 그랬나 봅니다. 하여튼요 보통 분은 아니세요.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하기 어렵다는데 그 성님 참 오지랖도 넓어. 예, 예, 자, 아이고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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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다음 분 오세요. 자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와. 네, 이쪽 이쪽 이쪽. 너무나 그래요. 자, 자, 자. 아이고 자, 자. 아이고 미구만 마침 잘 왔다. 안 그래도 일손이 모자라던 판인데. 아 저기 도대 박씨 근처 차례가 갈 테니까 서두르지 말고 저 줄들을 좀 잘 쓰세요. 예. 어떻디? 아직 굽배기도 안 신다. 제공시를 내건 지가 일주일이 지났어. 도방어른, 그 아무리 조선 홍삼이 좋다고 하기도 160냥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값을 좀 내려보시죠. 솔직히 나래도 그 값에는 살 엄두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 그따구 그러냐. 아 답답한 짓 하는 소리야. 술이나 한잔 합시다. 자, 한잔 받으시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우린 할 만큼 했으니 이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그동안 천국과 교역한 조선의 상단은 많은 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천국 상인들의 담합을 깨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부당한 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60냥이 절대로 높은 값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거래를 성사시켜야만 앞으로 우리 조선 상인 모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임도방의 뜻을 알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그게 걱정이요. 이제 곧 정초가 된다. 조만간 양령시가 파하고 천국 전역에서 몰려온 약종상들도 돌아가게 되는데 천국 상인들은 담합을 풀지 않고 있다. 조선 상단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내가 무리를 하고 있는 건가? 정녕 저들의 요구대로 거래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너는 장사로 큰 성공을 할 것이나 세 번의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너는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네가 사는 방법이 이 안에 있다. 허나 내 말 명심하거라. 절대로 네 인생에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만 열어봐야 한다. 그리고 이 잔이 네 인생의 마지막 위기를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이니 가져가거라.
딸은 공부를 이빨류도 작아. 친구와 향는 먼저 셰리이즈 更坚定了。我知道，林大人如果药材早会结束，林大人喝完香都会破产的。现在大家都知道，秦国的红参远远比不上朝鲜红参，所以说还是喝。 秦国的药材商们是当着真心交易吧？那么我再中间帮你的忙。大人，你认为是当的价格是多少？我看最适当的价格是一斤一百亿，原油的价格就是一斤九十五。你从熊山河井上买了一斤六十五，所以我觉得你秀。 천국 상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세우면 양녕시가 끝이 납니다. 그 안에 거래를 하지 못하면 그 많은 양의 인삼을 처분할 방도가 없습니다. 결국 임상옥이는 제 무덤을 판 겁니다. 어르신, 저희가 괜한 걱정을 한 듯 싶습니다. 어쩌고 계시오? 저 방에서 꼼짝도 않고 계십니다. 야, 이거 내일 모레면 양녕시도 파는데 환장하고 내 환장하고서. 야, 이거 이대로 지켜봐도 되는 거냐? 에이, 나도 이제 모르겠다. 아씨, 어떻게 좀 해보세요. 도방으로는 좀 설득 좀 해보세요. 내일 의주로 돌아갈 것이니 재배해 주세요. 하면 홍삼은 어쩝니까? 설마 다시 의주로 다시 가져가는 건 아니지요? 복태와 일꾼들을 불러주세요. 예. 지금 여각 앞에 장작을 준비하고 우리 홍삼을 전부 내놓거라. 아니 그 저 장작은 뭐에 쓰실 겁니까요? 시키는 대로 하거라. 아 예. 예. 뭐 하는 거야? 순타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아, 남들은 어떻게 알아? 예, 이거 뭐야? 몰라? 몰라? 아, 얘들 말귀를 알아듣냐 이런. 힘도 봐. 복태야. 예. 장작에 불을 지피거라. 아, 예. 아니, 불을요?
빨리 집히거라. 어, 예. 됐다. 임도가,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임도가. 뭔들 하느냐? 어서 불 좀 끄지 않고. 걱정 말고 들 거야. 아니 인도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망을. 부르셨습니까? 내일 조선으로 돌아갈 것이니 체리학을. 예, 어르신.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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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상이 인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임상호이가 여각 앞에 불을 피워놓고는 인삼을 모두리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你们。 不行，你们不合理的协议，造成了最终结果，已经烧掉的红绳，你们也要负责了。那是，那么不能和你们交易，请动手，来了。 我们听你的，向下的老乡，我们卖进两百。
하오! 나무 실자이 찍어! 청자오바! 니모 뼈시오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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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